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종말론 49번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완성한 인간과 완성한 가정과 이상세계를 이루었을 때 지상천국이 되었던 것이죠.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했던 선의 세계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 찬 죄악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180도 반대 방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이 죄악의 세계가 사탄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므로써 사도행전 26장의 기록입니다. 먼저 인간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 입장을 복귀하는 데까지 구원하시고 타락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하시고 그 위에 선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네, 본연의 상태로 복귀한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본래 건강한 상태로 돌이키는 거죠. 네, 그것이 구원입니다. 보십시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곧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입니다.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레스큐 부대가 와서 빠지기 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곧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옥의 상태로부터 본연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네, 구원의 의미는 결국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